씨, 알고 보면 비주얼 담당인데 이분 닮은 꼴로 또 유명하다고요? 그치. 진영 언니 정모의 희망곡 나갔다가 진영 언니가 이제 갑자기 저한테 올리비아스 닮은 꼴로 유명하시죠? 아, 라고 했어요. 올리비아스? 올리비아스. 그거를 이제 저희 팬분이 어떻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SNS에 올렸는데 거기 밑에 진짜 본인이 올리비아 허씨가 댓글을 단 거예요. 미안해. 올리비아 허씨가 미안해. 사투리예요. 아니 진짜요. 허씨가 일본식 발음이고 허씨가 원래 발음이에요. 그랬구나. 네. 진짜예요.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그 배우 중에서 앨런 리드라고 있잖아요. 네. 그 옛날에 아란 라트라고 그랬거든. 그게 일본식 배우. 일본식 발음이에요. 아 그랬구나. 네. 아 이제 알았네 올리비아 허씨. 네. 허씨. 뭐가 또 충청도 사투리라고 했는데 나도 같이 미국 섰는데 그분이 직접 댓글을 달았다고요? 직접 본인이 진짜요? 거기에 막 하트랑 이모티콘을 막 달아준 거예요. 올리비아 허씨가 허씨가 지금 본인이 있어 실제로 네, 여기 물어봤어요. 진짜 올리비아스. 당신이 올리비아 허씨냐? 그런데 이분이 이제 Yes, it's real me라고 저 진짜 자기 본인이 맞다고. 아 왜냐면 지호의 지호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왠지 그날따라 5대5로 가르마를 해가지고 한발에다가 그래서 이거 한번 던져보자 언론 플레이어 올리비아 허씨 닮았다고 지금 유명하던데요? 저 혼자서 유명하던데요? 한 소리야 근데 한 소리인데 이게 이렇게 된 거야. 어머 야, 어머 부럽다. 그래, 아유 야 직접 따라주고. 아니 근데 또 올리비아 허씨 닮은 꼴 소식에 또 잠 못 이룬 사람이 또 있다고요? 어머니가 기사를 보고 이제 너무 잠이 안 왔어요. 왜? 너무 좋아서? 아니요. 아. 어떡하냐 지금 약간 허언증일 것 같다고 사람들 말할 것 같다. 근데 저한테는 아 지호야 진짜 너 그 말 좀 하지 말라고. 너 그거 아닌 것 같다. 너 진짜 안 닮았는데. 내가 허씨를 아는데. 엄마 나는 내 입으로 얘기한 적 없다. 근데 엄마가 얘기 나오고 나서 나한테 전화를 했어. 아유 신영 그것까지는 고마운데 하세가 고소하진 않을까? 아유 나 민망해 죽겠네. 딸 잘나가지고 깍깍깍깍깍. 아 이제 좋아하셨어. 좋아했는데 겁이 나는 거야. 내 딸이 혹시나 욕먹을까 봐. 말 나올까 봐. 하세가 직접 인정을 해준 거야. 김신영 씨도 월드스타 닮은 꼴로 굉장히 장안에 화제가 되셨어요.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홍콩 스타 뭐 많은 분들 있잖아요. 홍금보는 이제 예전에 2008년 신영이 때. 예전에 홍금보 그때 인생으로 따져하오 런자 또지아 홍진바오. 안녕하세요. 한국의 홍금보예요. 깜짝이야. 홍금보 있었잖아. 홍금보 있었고. 로빈 윌리엄스 있었고. 2차가 이제 맞아요. 로빈 윌리엄스. 3주 빠지고 나서. 로빈 윌리엄스. 하과 있어. 하과. 예. 머리를 짧았어요. 그럼 엄마가 파마를 시켜줬는데 그때 하필 미세스 다우파이어. 로빈 윌리엄스 그래서 머리에 나중에 길고 머리를 이렇게 쫙 묶었어요. 그러니까 스티븐 시갈. 아 시갈 느낌도 나네. 그래, 스티븐 시갈. 있다. 그다음에 그리고 코코 할머니. 아 코코. 아 코코. 빠빠. 있다. 얼굴에 솔직히 말하면 이거 뭐 울림상 뭐 WM상이 있잖아요. 전 디즈니상이에요. 백설공주 일곱 난쟁이에서 네 번째 난쟁이. 이 얘기했다가 제가 상욕을 판빙빙. 판빙빙? 판빙빙은 어린 시절. 판빙빙 사진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 봐봐, 있잖아. 닮았는데? 이게 있어. 입이랑. 이쪽이 지금 판빙빙 씨 어린 시절. 지금이랑 닮았어, 지금. 신영이네, 신영이. 그러게, 오히려 지금. 이게 판빙빙 어린 시절. 판빙빙 어렸어. 지금 얼굴을 봐봐, 지금. 심지어 솔직히 말하면 제가 판빙빙을 닮았어요라고 한 것도 아니고 기사가 먼저 났어요. 어머. 판빙빙 어린 시절 김신영과 비슷해. 이게 났어요. 예, 네, 그래서. 이거 약간 저기랑 비슷한데, 난 오히려. 허각. 아니. 아, 허각? 어. 그래, 인제 실패하는구나. 그래. 가게 느낌 나네. 허각보다 약간 허공 쪽이네, 허공. 허공 쪽이야. 허공 있어야지. 저는 허공. 그래, 가게 느낌 나네. 가게 느낌 나. 있어. 근데 너무 감사한 게 한 분 생겼어. 누구? 기생충의 이정은 씨. 오! 예. 유일하게 닮은 여자. 우비 입으면 있겠다. 얼굴이 좀 있고. 뭐 닮았다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판빙빙하고 좀 다른 사람 다 닮았어. 아, 나는 제가 양희은 쌤이 솔직하시니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래, 안 닮았어.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양희 씨는.